안녕하세요. 저는 언더웨어 브랜드 더잠을 전개하고 있는 주식회사 원테이커 CEO 홍유리입니다. 네, 더잠은 편안한 속옷의 기준이라는 슬로건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좋은 속옷을 만들어서 잘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하루 매출이 한 20에서 3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었고요. 실제로 제가 인수한 금액도 1000만 원대로 굉장히 낮은 밸류를 가진 작은 회사였어요. 더잠 지금은 450여 명의 직원분들이랑 1,2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견인하면서 으쌰으쌰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진짜 경영에 도움을 많이 받았던 성장 비결을 하나만 꼽자고 하면 저는 소비자 지향 경영, VOC 취업일 것 같아요. 경영 전략에 대한 컨설팅을 받아볼까라는 고민도 했었어요. 한 최대 7억 원 가까운 견적을 받아본 적도 있었는데요. 물론 저희가 처음 서베이를 할 때는 전체 소비자분들에게 장문의 SMS만 보내도 한 6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받은 데이터가 그 7억 원의 경영 전략이랑 비교를 해본다면 사실 이것만큼 더 좋은 답변을 받을 수 있었을까? 원하시는 바들을 들으면서 성장을 좀 더 안전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어서 득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고객센터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의 문의를 빠르게 해결하고 상담을 종료하는 것에 목표를 많이 둔다고 하면 저희 더잠의 고객센터 같은 경우에는 상담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어디서부터 발생된 이야기인지를 파악하고 그 부분을 정리해서 전사에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카오 상담의 가장 아쉬운 점은 상담이 연결되기 전에 휴대폰 번호 인증이 필요했었고 매일매일 인익량의 10%가 그렇게 이탈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 고객 소리가 너무 아쉬워서 이제 고객들이 더 쉽게 상담을 시도를 할 수 있는 채널이 없을까? 채널톡은 회원이든 비회원이든 전혀 상관없이 궁금증이 있으면 바로 상담을 할 수가 있어요. 바로 문의가 해결이 되면 그러면 괜찮은데 사볼까? 라고 이어질 수가 있는 여지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고객한테 가장 초점이 맞춰져 있는 채널 상담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의외로 굉장히 마케팅 쪽으로 엄청난 성과를 얻었던 게 바로 채널톡인데 저희가 지금 나가고 있는 푸시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전환율이 최대 13% 정도까지도 나오고요. 채널톡의 CRM 기능, 마케팅 기능은 상담과 연결할 수가 있어서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른 일반적인 CRM 기능들은 아무리 혜택을 준다고 해도 광고로 느껴지는 단점이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채널톡의 마케팅 기능은 고객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게끔 고객이 상품을 보고 고민하고 있는 시간에 먼저 혹시 사이즈 궁금한 거 있으세요? 먼저 상담을 걸어서 바로 고객한테 보고 있는 상품을 파악하고 이를 바로 추천을 해줄 수가 있다 보니까 고객이 고민하다가 이탈을 하지 않고 그게 구매로 바로 이뤄지게 되더라고요. 지금 구매 전환율이 최대 13% 정도까지도 나왔었고 그리고 지금 평소도 9%대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정도면 엄청나죠? 채널톡의 그 마케팅 레시피가 너무 다양하게 되어 있고 어디 브랜드에서 어떤 사례로 메시지를 사용하고 있는지 레시피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시 그 템플릿만 하나 클릭해도 조건이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고 여기서 내가 조금만 수정하면 되네. 저희 회사에 아직 개발자가 없을 정도로 전혀 필요하지 않고 너무 다양하게 시도를 해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 그 A/B 테스트가 있다 보니까 그럼 우리 고객들한테는 B 메시지가 더 효과적인지 A 메시지가 더 효과적인지도 바로 볼 수 있어서 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전화 상담 비율이 10%가 채 되지가 않고요. 대부분의 채팅 상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한정된 인력으로 인원이 계속 증가되거나 하는 거 없이 유지가 되고 있었던 거는 저희가 자주 묻는 질문, 단순 문의는 서포트 보수로 해결을 할 수 있게끔 바로 설계를 할 수 있었고 저희 상담원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세일즈의 영업까지 할 수 있게끔 구매 전환을 이끌 수 있는 상담을 메인으로 잡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서포트 보수 설계할 때 제가 할 줄 잘 몰랐어요. 일반적으로 고객센터에 있을 때 담당 부서에 요청을 하고 그럼 가면 이렇게 안 된대요. 이렇게 핑퐁하는 시간으로 서포트 보수를 쉽게 설정을 할 수가 없었는데 채널톡의 서포트 보수를 봤을 때에는 저희가 직접 설계를 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질문을 빠르게 빼고 필요한 질문들은 바로 수정을 하고 실시간으로 계속 바뀌어나가고 있어서 저는 그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업데이트가 되자마자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통계 버튼을 눌러봤었거든요. 서포트 보수에서 어떤 문의를 가장 많이 클릭하고 고객 상담률이 어느 정도이고 이탈률이 어느 정도인지를 바로 보이니까 지금 이 서포트 보수를 어떻게 개선해서 고객한테 쉽게 더 상담을 하고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을까 지금 밤잠 못 이루면서 열심히 기획하고 설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채널톡의 가장 큰 장점은 고객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고객이라는 사람이 존재하는 비즈니스라면 저는 무조건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CRM 기능으로 마케팅이랑 같이 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고객에게 거부감 없는 마케팅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 로아스는 1000%가 넘을 수밖에 없어요. 그 마케팅의 효율로 봤을 때는. 머물러 있는 걸 좋아하지가 않아서 여러 가지 비교를 해보는데 결국에는 채널톡이었어요. 그건 고민 요소 없이 하루라도 빨리 도입해서 활용을 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